그래서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도 뭐가 안 찍혔냐면요. 아직도 하이라이트 안 찍혔어요.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잠깐 찍어보겠습니다. 아직 저 색깔을 못 내고 있는데요. 그냥 뭐 지금 색깔 내려고 온 건 아니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칠하니까 색깔이 확 달라지죠. 하이라이트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색깔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요 형광등 불빛에서는 죽어요. 근데 이 불빛에서는 반짝거립니까? 살죠. 천성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 사과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 빨강. 빨강. 예, 빨강. 빨강이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빨강 맞습니다. 또 사과색. 아, 역시 천성교회 분들은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정말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빨간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예, 태양, 햇빛을 받았을 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요. 빛은 곧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사과가 생명을 간직한,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 탄소공화작용을 해서 이거를 맺었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빛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다음에 사과 색깔도 이렇게 녹익은 색깔로 변했습니다. 만일에 키위는 키위대로 못생겼지만 키위는 키위대로 빛을 받으면 제 색깔을 냅니다. 또 사과는 사과대로 빛을 냅니다. 이 백자도요, 여러분, 백자도 빛을 냈어요. 백자 색깔 없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림 그렸을 때 흰색으로 색칠해봤어요. 흰색 같으니까 회색으로 색칠했어요. 어느 색을 넣어도 빛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제가 30년쯤 됐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색깔이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품은 소품다워야 화가가 그리기 쉬워집니다. 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백자니까, 얼굴이 크니까 맨 앞에 났으면은 사과가 뒤로 가면 그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언제나 백자는 뒤에서 비춰줘야 돼요. 질이 좋은 것일수록, 질이 정말 고상한 것일수록 뒤에서 은은하게 배경을 비춰주면 그림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그 다음에 하늘 같은 백그라운드, 하늘 같은 백그라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사실 백그라운드가 너무 튀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하늘 같은 백그라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송순태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바다보다 더 넓으면서도 작은 찻잔에 담기는구나. 내 마음이 바다 같으면서도 조그마한 찻잔에 담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더 높고 맑은 얼굴이 한 조각 구름 뒤에 숨을 줄도 아는구나. 언제나 거기 있으면서도 저녁마다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진실로 넓고 높고 영원하면서 말없이 비켜서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림에 필요한 거는 유화는 검은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수채화는 밝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흰색이면 아예 칠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점점 어둡게,
그 다음에 유한은 어두운 걸 시작해서 점점 밝게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뭘로 비유했냐면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섀도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섀도우는 뭐예요? 어두운 그림자. 여기 내추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빛이지. 빛이 있다 쳐보세요. 저걸 태양이라고 치고, 뭐, 뭘로, 하여튼 아름다운 빛입니다. 빛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하이라이트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아까 보셨죠? 맑고 환한 점을 찍어 놓으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가 빛입니다. 그런데 그림이란 뭐냐 하면은 하이라이트만 있어가지고 빨간 상아 색깔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저거 법칙에 의해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죠. 근데 땅에다 발을 대고 있어야 현실감이 있고 땅에다 발을 대고 있어야 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느냐가 그림입니다. 그림이란 그림자를 예쁘게 표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만일에 그림자가 없다면 빛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면 이 땅에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큰 그림자를 9년 전에 맛봤어요. 근데 그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무조건 새까맣게 칠하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얼마를 드러누워 있고 얼마를 방 안에 갇혀 있어도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림자를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기 색에다가 색 삼원색 빨로 파를 섞으면은 올리브 그린이라는 것에 올리브 그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올리브 그린은 까만색은 아닙니다. 근데 아름다운 짙은 색입니다. 그것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 그림자에 얘에 그 빨 파초를 섞으면 되긴 하지만 여기다 뭐를 섞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흰 두루마기. 흰색을 꼭 섞어야만 그림자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그림자를 어떻게 예수님의 의와 더불어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신계훈 목사님 비석을 장례식 치른다면 신목사님 비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한 책에서 이 종이장이 하나 빙 날리더니 날렸나 봐요. 아무도 꺼낸 사람이 없는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더니 뭐냐 하면요. 신목사님 묘비명이 적혀 있어요. 저 재림연수원에서 한 번씩 쓰라고 그랬었어요. 재림연수원에 가면 그거 쓰라는 거 있잖아요. 내 장례식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순서지를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관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묘비석에 뭐를 세우고 싶은가. 신목사님의 비석에 이렇게 쓴 거를 쪽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을 후회 없이 살다는 행복한 사람의 묘. 이렇게 써달라고 흰 것처럼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문구를 작성해서 썼는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살 때 신목사님이 이제 같이 사니까 그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묘비명을 저 선샤인이었다 하고서 연수 써놨다. 미국의 북미주 목회자 연수회를 신목사님이 30년인가 사실 1979년부터 세운 거예요. 그거를 물론 돈은 배틀크릭의 모든 의사분들이 전담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중에 설교가 그래서 제가 저 열심히 발로 뛰고 뭐 에어코서 뭐 등록하고 그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2년 뒤에는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할 필요가 없이 반만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도 선샤인이라고 좀 써주면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끝내 대답을 안 틈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써주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의 묘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준 목사님이 이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다가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거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이거 모든 교인들이 다 알지만 혹시 불신자들이 오면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써놔 이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써놓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남편 죽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문제구나. 과연 나는 내 남편의 뭐 내 무덤은 벌써 봤습니까? 그죠? 내 무덤은 남편 옆자리니까 봤습니까? 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할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누가 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석자를 지키면서 내 무덤에 과연 들어가면 나 무덤을 향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쓸 때 한참 생가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봐줄 생각은 절대 안 하면서 다니엘서 쓴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막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막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언니, 그 일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앞에서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 남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하도 마누라가 싫어서 안 오나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좀 다니엘서 나중에 쓰면 안 되냐고 좀 바가지로 긁었어요. 그날 꿈에 자다가 비몽 사몽간에 제가 딱 손이 나타나더니 바라보니 부족하다 하고 제 벽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를 쓴다는 소리에 그게 나도 믿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신목사님이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한 한마디에 문소리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방을 딱 내주시고 제가 무시하셨어요. 사실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